참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정말 딸 정말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는 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보육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해왔다는 그녀. 그러던 어느 날 일을 시작하고 한 4개월에서 5개월가량 지났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영화표를 두 장을 끊어준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하고 영화를 같이 한번 보러 가고 그다음에 한번 사귀어 보라고. 사무실 내에서? 네, 사무실 내에서. 네. 사무실 내에서요? 다정 씨에게 대뜸 자신의 아들과 이성교제를 해보라고 권했다는 목사. 처음엔 그저 날 예뻐해주는 직장 상사의 호의 정도겠거니 생각했답니다. 아들이 마음이 있어서 대신 표현한 건가요? 그것도 이상한데? 저는 그 대표자의 아들을 이성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냥 좋은 동료로 생각한다. 분위기가 흐려지기가 너무 그쵸, 싫어서 불편해지죠. 네. 다른 사람들 보기도. 나는 언니가 있으면 네, 한번 소개팅 같은 거를 시켜드리겠다. 애둘러 제안을 거절한 그녀. 하지만 목사 부부의 황당한 요구는 멈출 줄 몰랐다는데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있는 거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자가 대표자의 부인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이성적인 만남, 또 더는 나가서 이제 결혼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요? 결혼요? 아, 연애도 아니고 결혼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 자리를 나왔다는 다정 씨.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장소가 2층이었는데 제가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까지 밑으로 쫓아 내려오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게 말이 됩니까? 저거는 강요예요. 괴롭힘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이제 계속 요구가 됐고요. 결혼할 생각 있냐, 뭐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성교제를 넘어 결혼까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목사 부부의 강요는 계속됐고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데요. 몇 번을 계속 얘기해도 계속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니까 못 주무시거나 또는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셨고요. 계속 그런 요구가 오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아마 좀 무기력감도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좌절감으로 인해서.